22번 전체 흐름과 관련 없는 문장은 이란 문제인데 첫 줄에 있는 문장에서 주제어 또는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다음에 1번부터 5번까지의 문장에서 해당 사항이 없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자. 22번 1997년 교토 네고시에이션 교토 협약 또는 교토 의정서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교토 협약 동안에 브라질이 어떠한 제안을 했어? 돼지 꾸며주네. 어떠한 제안? 신스가 중간에 있는데 그 이래로 비노우네즈의 변형 표현이죠. 뭐라고 알려진? 브라질 제안이라고 알려진 어떠한 제안을 하게 돼. 이 제안은 데디한데 나라가 should now share the burden of emission cut인데 emission cut 단어야. 온실가스 배출량의 삭감에 대한 부담을 공유해야 한다. According to 뭐에 따라? 얼마나 역사적으로 책임이 있는가에 따라 그들이 그러한 문제에 대해. 다시 말해. 자, 다시 말해니까는 1번에 관한 연속적인 얘기네. 우리는 계산해야 돼요. 무엇을? 온실가스의 집중도가 얼마나 되는가를 계산해야 돼. 각국의 나라들이 대기에 뿜어놓은 시간에 따라. 그리고 이러한 수치를 사용해야 돼. 투, 뭐 하기 위해서? 배출 삭감량을 할당하기 위해서. That would mean,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예를 들어, 어떠한 나라들? Such as가 또 삽입이네? Such as Germany and United Kingdom. 자, 독일과 영국과 같은 나라들은, 또, 콤마, 콤마 삽입이야. 이런 나라들은, emitting for longer than, 더 오랫동안 방출해왔어. 대부분의 나라들보다. 얘들이, 이러한 나라들이, would bear가 동사입니다. 참아야 돼요. 또는 감당해야 돼요. 더 많은 부담을 감당해야 돼. 그들의 현재의 배출량에 대해서. 4번, 온실가스는 뭐라고 알려져 있냐면, 열을 흡수하고 이 열을 담아두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 대기 중에. 어라? 갑자기 4번에는 온실가스에 대한 역할을 얘기하지?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4번. 지금까지 핵심어는 각국별로 나누어지는 할당량 부담, 이러한 제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뀝니다. 혹시나 확인차 살펴보니, 5번 문장에 오스트리아, 호주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구나. 따라서 또다시 국가로 나오는구나. 자동으로 정답은 4번이라고 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경이나 글의 분위기에 관한 문제인데, 간혹 문학적으로 어렵게 쓰여있거나 문법적으로 어렵게 쓰여있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알수 있는 문장 몇 개만 파악하시고 또는 전체 내용만 두리뭉실하게 읽어보셔도 어떻게 글이 흘러갈지만 이해하시면 답을 내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현재 보다시피 1점짜리 문제죠. 문제로 들어가 보자. It started out. 그것은 시작했어요. 다른 날들처럼 시작했어. 나는 어떤 생각도 없었는데, 생각하지 못했다는 뜻이지?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인하고포를 잘라야 돼. 뒤부터 갑자.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또 나왔네. 가장 끔찍한 경험 중 하루에 대해 내가 그 안에 속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지? 아,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하고 싶은 경험은 어떠한 경험? 끔찍한 경험을 얘기하겠구나. 자, 후딱 건너 뛰어볼까? 자, 뭐라고 얘기하니? 여기로 가보자. Get out of the water. 물 밖으로 나와. 다음. 때나 나는 그때 무언가 나에게로서 approaching, 다가오는 걸 보았어. 그것은 크고 회색이었으며 나에게로 다가오고 있었지. 나는 paddle back to shore, 해변으로 팔을 내디디러 애썼으나 나의 팔과 다리는 패럴라이즈 마비되었다. 자, 두려운 상황이죠. 5번. 빨리 풀수 있습니다. 24번 필자가 주장하는 바를 고르는 문제인데 필자가 주장하는 바, 요지, 제목, 주제 찾기 전부 다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얘기하는 사항이 아닌 것, 곧 네거티브한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해당 사항이 없는 걸 지문에서 가려내는 것. 두 번째 패턴은 주제어를 찾는 것.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찾아서 거기로 그 해당하는 단어나 문장이 있는 것을 답으로 고르는 것. 둘다 동일하게 문제를 풀수 있으므로 설명은 점프할게. 문제로 가보자. 첫 문장은 꼼꼼히 읽어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영리함을 사용한다. 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네. 정당화하고 excuse란 단어. 핑계하다, 핑계를 대다, 용서하다 이런 뜻인데 자기 스스로를 변명하고 정당하기 위해서 똑똑함을 사용해. 자, 뭐에 대한? 그들의 작업장의 messiness, 지저분함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이 지저분함이죠. 이 문장만 갖고서도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아,
아직 못 골랐다면 확인 한번 해보자. 맨 마지막 문장으로 가볼까? 네가 어떠한 경향이 있어? 뒤부터 가볼게. 지저분한 책상 또는 작업 환경을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면 challenge, 도전해봐라. 너 스스로에게 뭐하도록? 깨끗한 책상을 가지고 일하도록. 아, 핵심어는 깨끗하게 일하자. 정답은 따라서 5번.